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 드림. 요리, 관광, 토목, 금융, 뷰티 등등 영역 불문, 장소 불문, 제주에서부터 오스트리아까지 학생들의 꿈을 찾아 떠났던 지난 시즌 두 드림 탐방 기억하시나요? 2020년 다시 시작되는 두드림 시즌 4. 지난 6월 16일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 관문, 1차 서류 심사가 펼쳐졌습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멋진 실력을 선보이는 학생들. 그렇게 모두 17팀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2차 발표 면접 심사뿐. 아이들의 운명을 가를 발표 면접 심사날. 코로나19 시대에 입장 전 열 체크는 이제 필수. 방문 대장을 기록하고 손 소독까지. 아유, 이놈의 코로나 언제쯤 물러갈런지. 17개 팀이 각각 시간대를 달리해서 발표 면접을 치렀는데요. 빵! 빵! 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으로는 탐방 개인 이거요, 대본이고요, 이거요. 다 이해해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할 겁니다. 저희도 준비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실수할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민작이야. 네가 다 씹어먹어. 드디어 다가온 결전의 시간. 17개 팀 중 선발되는 팀은 총 11팀. 꿈의 탐방을 떠날 팀은 누구인가? 템퍼링 팀이에요. 템퍼링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구도가 되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와, 심사위원 앞에서 떨릴 만도 안 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능수능란할고. 어휴,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 이 팀도 괜찮은데요? 분위기 좋다. 좋아. 무슨 일을 하고 올까요? 시즌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발표 실력도 점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두드림 선배들한테 따로 교육이라도 받았나? 화려한 PPT 실력은 기본. 탐방에 어울리는 의상에 어이구 직접 만든 드론까지. 고등학생들 실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안녕히 계세요. 아니, 파이팅! 학생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점점 학생들의 재능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새롭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심사위원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질문해 주셔서 진짜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이 팀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서 떨어져도 이제 계속 이 아이들과 이제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팀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팀워크를 길러갈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장장 12시간에 걸쳐 펼쳐진 2차 발표 면접 심사. 최종 선발된 영광의 11팀을 소개합니다. 화이팅! 두드림 시즌 4 탐방 첫 스타트를 끊을 중문고 메시게라 팀. 메시게라 학생들의 꿈은 여행 상품 기획자로 지읒공사 탐방을 꿈꿨는데요. 제주 관광의 모든 것을 다루는 이곳에서 학생들은 과연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까요? 제주 최초 순수 보건 의료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인 중문 고등학교. 아니 여기 학교 맞아? 고등학교에 웬 바텐더실이? 동시간에 해서 오늘도 칵테일 실습을 하도록 할까요? 이곳은 지금
조주 기능사 시험을 앞두고 실전 같은 연습이 펼쳐지고 있는 중. 중문고등학교 의료관광과에서는 단순 의료 과정뿐만 아니라 여행과 서비스에 대한 기초 지식도 배우고 있는데요. 바텐더 수업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아, 그나저나 빛깔이 영롱한 게 맛이 참 궁금하네. 넌 안 궁금하니? 아니, 딱히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학교 등교하면서 바텐더 시간에 선생님께서 애들한테 이런 두드림이라는 프로그램 있는데 해보는 거 어떠냐 애들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흥미 느껴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같이 지원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행 기획자가 꿈이고 애들끼리 꿈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 부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로 선택하게 됐어요. 때론 진지하게 때론 생뚱맞게 4차원 담당 오한솔. 다음 팀원을 찾아온 곳은 가야금 연주실? 크, 곱다. 고와 아, 가야금 곡조가 화려하게 나를 감싼다 감싸 좋다 제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 같아요? 모르는 사람 너무 잘 쳐서 제가 원래 이제 특성화고를 원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관광과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부터 좀 약간 서비스직이나 이런 여행 관련된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대돼요.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다들 좋다고 하고 많은 거 배워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뭐 하나를 해도 똑 부러지는 메시게라 팀의 리더 최서연. 중문고의 방송반 JMBS. 허허 가만 있어봐 아나운서도 아니고 메시게라 마지막 팀원은 어디 있나? 아하 찾았다 찾았어. 발표할 때 유독 돋보였던 그 친구가 여기 있었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좀 해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가려 합니다. 장점이 뭐예요? 자신의 장점? 저의 장점이요? 일단은 긍정적이고요. 되게 교우 관계가 좋고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잘생기고? 네, 플러스 잘생기? 너무 뻔뻔하다, 자기. 아니, 어떡해. 겉받침. 안 돼, 이거 잘라주세요. 하늘을 찌르는 당당한 자신감. 메시게라 팀의 분위기 메이커 김기환. 탐방업체는 어떤 곳인지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배울 것인지 탐방을 떠나기 전 메시게라 팀의 최종 정리 시간 야 알았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제 학교에서는 좀 이론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저 실무에 있어서 조금 당황하지 않을까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고 제가 할 역할이 아이들 뒤에서 응원해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많이 부족해가지고 화나실 수도 있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패 안 되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매사에 열심히 하는 애들로 남을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날씨마저 받쳐주는 메시게라 팀의 탐방 첫날. 이곳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요? 이거 읽으라고. 알아도 읽어줘. 야, 근데 동그란 거 되게 많아. 차오몽반? 뭔 뜻인지 알아? 복된강 다 환영합니다라는 뜻인데. Hi, my name is Hansul Oh. Nice to meet you. I'm 19 years old. Finish. 你好，我是崔旭元。 이거밖에 없네. 외국어 할 줄 안다고 하면 한국어밖에 못한다고 꼭 해야 될 것 같아. 연기국. 아니 나 연기국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에 근무하는 이은경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환영하고요. 저희 1층을 조금 둘러보셨죠? 네. 3층에 여러분들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3층으로 모시겠습니다. 3층으로 이동하시죠. 오, 단순히 회의실 들어가는 건데 왜 이리 설레는지. 그냥 여기 앉으면 돼요? 네.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웰컴 선물. 다음에 이거 캐리어 이름태. 어, 나 이거 캐리어에 달아야겠다. 아빠. 어, 귀여워 캐릭터. 이거 뭐야? 얘는 뭘까? 아, 스티커. 혹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나만 할 수 없지. 큰일 났다. 공사 소개를 맡은 경영전략처 기획조정팀의 최봉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앉으세요. 네. 공존 제주 매력을 창조하는 글로벌 공기업은 저희 공사의 비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시나 첫 시간은 기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공부하고 와도 새로운 이야기 듣듯 앉아있는 학생들. 자연, 문화, 지질, 예술 등 유네스코가 사랑하는 세계인의 관광도시 제주. 지읒 공사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부터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사업,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등 제주의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내 최초 시내 내국인 면세점 유치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주도 관광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약간 여행사보다 이런 관광공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매력도 많이 느껴지고 약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는 건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강의 이강일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이렇게 네 개 지역을 뺀 모든 나라를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팀의 이름은 아시아 구미주 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패키지 관광객, 그룹 투어리스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 FIT. FIT는 이제 개별 여행 계획을 얘기를 해요. 특히 레포츠가 많은데 뭐 자전거나 스키, 트레킹, 스쿠버 다이빙,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무슨 먹방 투어. 이것도 이제 SIT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고 건축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의료 웰니스도 이제 SIT 관광객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하고 때는 음식하고 쇼핑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음식하고 쇼핑이 그들의 최애, 그러니까 선호 콘텐츠가 되는 거고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사실 별거 아닌 거죠. 꽃. 그래서 이제 개별 관광객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별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질적 성장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관광객을 유치를 하더라도 아까 말한 이제 SIT성, 그러니까 특수목적 관광객성의 개별 여행을 유치를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관광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들. 제주에선 지금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코스 개발이 한창이라는데요. 메시게라 친구들도 함께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저희한테 많이 왔으니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직접 가봤는데 여기 이랬다 이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맞아, 맞아. 진실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 무슬림들에게 할랄 식당은 정말 소중한 공간인데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할랄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할랄 식당의 특징 중 하나죠. 저게 그 성경 같은 거죠, 저 책이. 아, 성경 같은 책.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 말하는 거지? 이게 그림 같은데 너무 글자가 빨간색으로 쳐져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되게 화려해요. 좀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책도 살짝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슬람 뭐 사원인가? 그쪽으로 방향이 돼 있어서 그쪽을 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많이 하네.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하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좀 영상도 좀 보고 했어서. 독자 사원 이런 건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할랄 푸드 메뉴 선정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메뉴판을 정독해 보는데요. 할랄 음식이 제주도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무슬림인데 할랄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빈약하고 제주도에 너무 없고 또 기도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당을 차리자 해서 오픈을 하게 된 거고.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식당이 할랄 식당인데 몇 군데 안 돼요. 뭐 인증이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의 없어서 찾아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오픈하게 됐어요. 아랍어로 할랄은 허용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단순 요리 재료만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 도축하는 방식 또한 이슬람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조리의 전 과정을 중요시하는 할랄 푸드.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지만 할랄 식당을 차릴 수 있는데요. 건강하고 깨끗한 식품이라는 인식 덕분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인기를 얻고 있는 음식이랍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오. 먹는데 이쁘게가 어딨어요. 맛있게만 먹으면 됐지. 허리 먹는 것 같아요. 덜 생각하고 맛있는가? 맛있어. 맛있지? 많이 먹어본 맛 아니? 우리 엄마? 어디?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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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어, 엄마? 괜히 꼬꼬가다 다 배우는 거 똑같은데? 개인 취향을 떠나서 진짜 맛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맛있어요. 뭐라 설명해야 되는데 칼에다가 빵을 섞고 고기를 많이 섞은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식당이요. 되게 이국적이기도 했고 맛도 그렇게 막 그 거부감 들지도 않아서 여행 코스로 넣기에는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슬람 문화가 저희 문화랑 되게 다른 점도 많고 또한 따르게 보면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행 코스에 넣으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랄 푸드로 무슬림 문화를 처음 접해본 아이들. 다음엔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 이번엔 제주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제주도 해녀복 체험. 꽃처럼 고운 전통 의상들 사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해녀복, 물소중이. 고무 잠수복이 보급되기 전까지 입었던 옷으로 옛날 해녀들이 입던 잠수복을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녀의 상징, 태왁을 등에 메고 머리에 수경까지 올려주면 해녀 변신 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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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 영상 두 가지 영상을 시청하실 건데 신청하신 다음에 간단한 스토리텔링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옷 입어보시고 실내 그 다음 실외 바닷가 쪽으로 해서 촬영하실게요. 이곳에서는 의상을 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해녀 문화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짓기 힘든 화산섬 제주에서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일구어 나갔던 우리 해녀들. 익숙하게 봐왔던 모습이지만 오늘은 유독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여행 속에서 해녀 문화를 배워봅니다. 되게 숨을 참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할머니가 성할머니가 이제 해녀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해녀에 대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되게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저렇게 고된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서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기현이, 기현이부터. 네? 너부터 입으라고. 남자분도 자, 네. 이거는 해남복이고요. 저희 처음에 다들 조금 망설이시다가 막상 입으면 되게 좋아하세요. 네.
아이들의 변신은 무죄. 오늘만큼은 왠지 상군 해녀가 되고 싶어라. 자, 드디어 환복 완료. 오호호호, 의상을 갖춰 입어서 그런가? 사진 촬영하는 아이들의 표정엔 자신감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데 나도 해남복 한번 입어볼까? 와, 너희들 집에서 셀카 좀 찍어봤구나. 얼짱각도의 표정을 안 해요. 응, 알아. 어이구. 해녀복까지 입었는데 바다로 안 나가면 섭하겠죠? 여기서 그냥 우리 4컷만 찍고 갈게요. 네. 네, 빨리. 자,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아, 좀 더 힘차게 뛰어봐. 높게, 높게. 본인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저보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나중에 여행 상품을 또 개발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먹었으니까 먹으면서랑 입으면서 그쪽을 조금 더 아 이래서 이랬구나 배우니까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하니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나가버린 탐방 첫날. 이제 안 만나도 되잖아요. 긴장 안 해도 되고. 첫날이라 일정은 그렇게 빡세진 않았는데 첫날이라 긴장 많이 돼가지고 좀 피곤해요. 내일은 또 어떤 탐방이 펼쳐질까요? 어? 출근하자마자 어디 가는 거지? 아, 같이 가요. 지금 면세점에서 저희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품 있다고 해서 그거 알아보러 가요. 딱 한 번 가봤어요. 공항 면세점 딱 한 번 가봤어요. 가서 뭐 했어요? 가서 엄마 선물 샀어요. 아유, 그러면은 착해라. 저도 샀어요, 쌤. 저 좀 많이요, 셀 수 없이 좀 많이. 면세점에서 산 적은 없지만 있긴 있습니다. 네, 전 불효자가 아닙니다. 저도 효자입니다. 일어나. 왜 이렇게 놀래? 일어나서 다 왔네. 지읒공사의 수익사업 내국인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의 수익금 전액은 제주관광진흥에 쓰여진다고 하는데요.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명품 못지않은 제주 업체들의 제품까지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답니다. 코로나. 제주도에 한해서 부여한 특별한 특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특례 제도를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기관이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제주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분야에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도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라고 하는 것이 면세점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서 하루에 1일 직원이 돼서 내가 각각의 어떤 섹션 어떤 품목의 디스플레이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 많으면 두 개 해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직접 하시게 됐어요. 그걸 16시 30분까지 이제 하시고 미션. 고등학생들의 시선을 잡아끌 상품을 찾아 진열하라. 한 시간 이내에 DP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조를 짜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조를 짜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학생하고 기한이 혼자 남았으니까 쌤이랑 같이 가요. 오케이. 기한이 쌤이, 괜찮아? 쌤이 이끌어야죠. 기한이 괜찮아? 그냥 정해진 것 같은데요. 기환이 없는 팀과 기환이 있는 팀의 대결. 과연 그 승자는? 이번에도 친구 생일이었는데 생일 걸로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 때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연인 관계 아닌 진짜 친구 우정 선물. 우정 선물? 너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적당한 선물.
기환이 눈에 딱 띈 향수. 와, 시원하다. 나 이런 향 좋아한다. 일단 향은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은? 아, 여기가요? 네. 어, 근데 15,000 정도면 진짜 괜찮네. 한편 기환이 없는 팀은 어디 가시나? 근데 취향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무난한 게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긴 해요, 애들이. 남들이 다 좋아할 만한 무난한 것을 찾아본다더니 아이고 얘들 여기 있네. 하하, 여심을 유혹하는 화려한 화장품들. 얘들아 정신 차려. 미션 수행해야지 미션. 어쩔 수 없나 봐요. 화장품에 항상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5대 퍼퓸이 4시간에서 7시간. 되게 목욕탕 약간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되나? 목욕탕 냄새? 엄청 좋은 목욕탕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겉보다 거기서 조금 더 많이 좋은 냄새? 되게 포근한 냄새가요. 포근한 냄새지. 자, 물건은 두 팀 다 고른 것 같고. 여기까지. 조용히 해. 이제 남은 건 누가 더 멋있게 상품을 진열하는가인데 결국 눈여겨보던 화장품들도 모두 가져온 기환이 없는 팀. 작품명 너 내 거해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네요 많이. 기환이도 나름 센스를 뽐내보는데 작품명 그녀에게 내 향을 보낸다.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요즘 애들이 면세점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사가지고 화장품 쪽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봤던 게 디자인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격은 67달러로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오직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된 거라서 저는 이 향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고등학생이 봤을 때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호불호가 안 갈리는 향으로, 그리고 또한 이 제품 두 개가 휴대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가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선택한 여러 가지 본인만의 생각들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층을 알고 물건을 고르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그 고객이 돼 보아가지고 여러 가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고르는 것도 힘들구나. 이제 상품을 어떤 걸 진열할지나 그런 많은 생각이 필요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도 45,000원이야? 아니 근데 45,000원은 머리 휴대성이 별로 안 좋아. 아, 휴대성이 별로 안 좋아. 아, 그리고 거기 여성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살짝 나는 기준을 여성을 했잖아. 난 기준 여성이야. 그렇긴 하네. 아, 그래도 실용적인 면에서는 내가 좋아. 응,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좋아. 여드름 피부는 난 다 좋아.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느덧 탐방은 중반에 다다랐는데요. 메시게라 친구들은 그동안 어떤 걸 배우고 느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기다렸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너희들의 마음을 보여줘. 탐방을 하면 할수록 건강 관련 업종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자, 하나, 둘, 셋! 뭔가 좀 더 되게 여기서 일하고 싶어졌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약간 하는 일도 되게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뭐냐,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니까 좀 더 뭐냐, 제 적성에 또 이제 공익성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 친구지만 탐방 기간 부끄러웠던 친구가 있었다. 자, 하나, 둘, 셋!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관광 단어가 있는데 그걸 배웠어요, 저희가. 배우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용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배운 것들인데 그거를 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약간 조금 창피하기도 했어요, 약간. 사실 너도 까먹었지. 난 아예 모르고 있었어. 얘는 그냥 모르고 있었고.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것도 있었고. 나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맨날 실수하는 거 같은데. 아니 너가 이제 이상하게 나올까 봐 하는 거지. 너가 바보 빙구처럼 나오면 어떡해. 너가 바보 빙구처럼 만들었잖아. 그게 너인 거야. 그게 너의 그 본연인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기아. 마지막 날 미션 발표 때 솔직히 이 친구 제일 견제된다. 자, 하나 둘 셋. 근데
그날 수업 시간 수행 평가에 약간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매사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조금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하는 아니야, 게 살짝 칠 때가 있어. 어쨌든 누가 봤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응원해주며 서로 도와가며 과제를 합시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좋고 못해도 우리 그 정도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잘하고 근데 이미 많은 경험을 응. 얻어가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모두의 여행! 매직해라! 파이팅! 탐방 3일차 오늘은 SNS 기자단이 되어보는 날. 그 저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내일은 기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스팅하거나 이런 좀 도움을 주실 만한 말씀을. 홍보하면 빼놓을 수 없는 SNS. 각각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소개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런 업무들이 가장 일반적인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메시게라 팀이 첫 번째로 찾은 제주의 관광지는 머채와 숲길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재하기 위해 마을 해설사님과 함께 머채와 숲길을 걸어보는데요. 내려온 어떤 문헌이나 어떤 그 얘기들로 보면은 제주도 화산이 폭발하면서 흐르는 게 용암이 흐르잖아요. 용암. 네. 용암이 흐를 때 이런 그 제주도 사방으로 다 흐르면서 제일 낮은 쪽으로 흐르면서 계곡이 생겨나고요. 땅 속으로 용암이 흐르면서 생겨난 게 용암 동굴이 생겨나는 거죠. 되면서 계속 흙은 무너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들이 바위들이 생겨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돌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뭐 이런 그 용암들이 흐르면서 굳었던 자국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름 영어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기환이가 캐나다 선생님과 함께 팀을 이뤘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긴 한 거지. 사람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 좀 더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좀 잘 와닿을 수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나 그런 것들만 찍는 거는 조금 너무 지루해질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한 다른 방법이 꽃이나 아니면 특정 어떠한 것을 좀 딱 가까이 찍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You take picture with people or closely and something. 괜찮아나? 아, 나 못하겠어. I like you, you like me. I choose. Hearing is not bad, but speaking is so difficult. 제주에 살고 있지만 아직 제주를 잘 모르는 아이들. 머채와 숲 안에서 제주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껴봅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취재차 찾은 이곳. 그러나 어느새 흠뻑 빠져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네, 엄청 좋아요. 네. 여기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킹땡 촬영지기도 하고 약간 처음에는 기대 안 했거든요. 숲길이라서 덥잖아요, 솔직히. 근데 와보니까 더워도 되게 냄새도 좋고 새들 지저귀는 그런 소리도 되게 좋고 그리고 운동도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학생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머채와 숲길 트레킹이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숲이 된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현장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생각하면은 좋은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질문하면 더 친절히 대답해 주셔서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나올 거라고 믿어요. 다 나오고 있어요. 아, 다 나올 거라고 믿어요. 원래 제가 저번에 왔을 땐 좀 2시간 거리를 걸었긴 했는데 아, 왔었어요? 그것도 조금 솔직히 말하면 2시간 힘들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간 코스는 정확히 말하면 1시간 반
코스긴 하지만 좀 좁게 돌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고 천천히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걸으니까 금방 가는 느낌? 워치와시랑 시우시 덥지만 힐링? 덥지만 힐링. 그럼 우린 이제 하요마을 식당으로 체험 휴양 마을을 운영 중인 서귀포시 하효마을. 감귤이 유명한 이곳에선 감귤 머핀, 감귤 타르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는데요. 매시게라 친구들은 감귤 타르트 만들기에 도전. 아이들의 개성 가득한 감귤 타르트가 어떤가요? 지읒 공사는 관광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과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전동 킥보드로 색다른 제주 여행을 제안하는 곳이랍니다. 어, 무서워요. 완전 빨라요.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빌리는 것도 간단하게 어플 하나면 끝. 걷는 것보단 빠르게, 차보다는 느리게 즐기는 제주 전동 킥보드 여행. 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원래 전동 킥보드가 조금 유행하긴 했잖아요. 근데 잘 빌리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비용도 비싸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고 이제 또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누구나 쉽게 가능하니까 더 연령대도 많아지고 탈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저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초반엔 연습이 필요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또 뭔가 초반에 탈 때 진짜 연습 안 하면 뭔가 다칠 것 같고 누가 꼭 봐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머치와 숲길부터 하효마을 체험, 전동 킥보드까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해온 아이들. 이제 남은 것은 SNS에 포스팅하는 일뿐인데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각각 글을 써봤습니다. 일단 40, 50대 분들을 겨냥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약간 머치와 숲길은 한 이유가 여기 팔로워 분들이 40, 50대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국내 이렇게 항공을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힐링하는 마음으로 답답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니까 힐링하고 좀 걷는 마음으로 머치와 숲길을 선택했고요. 그 뒤에는 약간 연관성이 짙게 아, 좀 가면 이런 배경이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세 번째로 선택을 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좀 더 걸으면 이곳이 나오겠구나 네 번째로 선택을 했고 좀 생활에서 못 볼 법한 약간 좀 자세히 봐야 보이는 풀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사진을 선택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해줬고요. 준비성도 철저해서 좀 프로그램을 더욱 저도 같이 즐길 수 있게 좀 알찬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배우고 가서 나중에 한솔 학생이 어떤 직업을 갖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분들이 약간 좀 아기자기하고 음식 같은 걸 좋아하셔서 타르트를 선택을 먼저 했고요. 근데 딱 처음 인스타 같은 경우는 딱 처음 피드를 딱 봤을 때 이쁘고 약간 확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완성품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나 만드는 과정을 담았고요. 만들어지는 과정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꾸며지는 꾸미기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요 내용들을 어떻게 캐치를 하는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이 차이도 있고 걱정 좀 했는데 근데 만나고 나니까 너무 활발하시고 친화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하고 활발한 모습에 제가 놀래가지고 같이 즐기게 된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네, 진짜 좋아요. 사진과 특별한 좀 꽃? 이라고 해야 되나? 식물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좀 곰팡이가 좀 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거 그 단순히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스타처럼 좀 더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곳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전 위대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멘토 선생님들. SNS는 추억을 공유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같이 올리고 하는 것이나 이렇게 지금 관광 사업에서 하고 있듯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억을 공유하고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추억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추천을 하니까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SNS는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다. 어느새 탐방 마지막 날. 부여받은 최종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날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탐방 4일차 저녁. 기완이 답지 않게 무척 진지한데요. 아 근데 나도 PPT를 잘 안 사용해봐가지고. 힐링은 너무 진부하고. 제가 20, 30대들의 일상을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뭘 해야 될지. 힐탈해 힐탈. 힐탈? 힐링 탈출? 힐링 탈출, 힐탈. 일탈과 힐링을 합친 거예요? 어. 아, 진짜 너무 진부해. 기환이에 비하면 무척이나 차분해 보이는 두 친구. 서로 의견을 나누며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는데요. 어려운 거 없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 좀 처음 단계라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잘 준비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애들은 소문에는 너가 엄청 잘하다고 하던데.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또 기대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기대 못 미치면 어떡해요. 야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이 발표 날인데 이 녀석들 발표문은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지. 다음 날 아침. 어젯밤의 여유는 어디 가고 무척 초조해 보이는 서연이. 저 컴퓨터가 중간에 새벽에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번에 제 컴퓨터가 말썽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기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분은 어때? 약간 해탈?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PPT가 좀 딸려서. 말빨로 가려고요. 잠 좀 잤니? 아니요. 저 10분밖에 못 잤어요. 기분은 어때? 기분요? 졸려요.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출근 시간 됐으니 일단 출발 출발. 아, 오늘로 이 길도 마지막이구나. 근데 얘들은 이걸 느낄 여유가 없네. 비록 내용물도 없지만. 발표까지 남은 시간 대략 10분. 한솔아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어우 얜 또 왜 이러니. 서윤인 파일이 또 말썽이야? 아유 나한테 그러지 마. 나 진짜 안 저래.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자료조사도 안 했단 말이야.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눈치 없이 빨리 흘러만 가고. 자 얘들아 준비한 만큼만 해. 응? 파이팅! 지난 5일간 저희와 함께한 중문고 학생들은 면세점 체험, 마케팅 계획의 일환으로 무슬림 관광객이 선호하는 식당과 스파 체험, 창업기업 탐방, 노캉스 체험 등 저희 공사 그 어떤 직원보다도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더운 여름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가는 과제 이해도 40점, 상의력 30점, 태도 30점으로 가장 고득점한 학생 한 명이 저희 제주관광공사 사장상 수여의 영광을 차지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천 코스의 주제는 20, 30대들이 전동 킥보드를 통하여 이제 제주 여행을 하는 걸로 주제를 잡아서 추천 코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킥보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깐깐하게 살펴보는 심사위원들. 이 15-B 코스는 이제 제주로 거주라는 관광지 추천 프로그램을 만든 오한솔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이 프로그램의 테마는 힐링을 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주 걷기 힐링 상품입니다. 감상에서 높은 프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낮에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고 하여 넣었고, 저는 추억을 인생 사진으로라는 테마를 제목으로 테마를 잡고 추천 코스를 만든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조금만 걸어가시면 해안 로드에서도 찍어주신다고 해서 홍차를 기준으로 사진도 찍고 산책도, 밥을 먹었으니 이제 천천히 산책도 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살아났네. 뭐 다양한 기존의 콘텐츠와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연결해 보려는 노력이 좀 보였고, 진짜 최서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제 손을 보면 진짜 저희 쪽에서 이제 추천 코스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해도 될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열정만큼은 이제 지금 저희 신입 직원들보다 못지않게 아주 이제 단기간 과제를 이제 해주시는 거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1등. 모두. 네? 네, 1등. 1등은 최서연 학생입니다. 아이들의 예상대로 사장상을 받게 된 서연이. 아유, 축하해. 고생했어요. 하루하루 같이 했잖아요. 근데 다들 다 너무 친절하게 자세히 잘 알려주시고 저희 좀 환영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탐방에 참여했던 아이들, 오늘부터 지읒공사 명예사원이 됐습니다. 일하게 되면 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다 보니까. 언제나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잊으실까요? 제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힘이 돼주기도 해서 고맙기도 하고 좀 오글거리니까 뭐 잘 지내보자. 이걸 했다고 직접 얘네가 전문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학생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정말 조금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체험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가 멘토링을 해줬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평생 AS 해줄 테니까 언제든 연락하고 어려움 있으면은 항상 찾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너희들 꿈을 응원해! 매직게라 화이팅! 두드림 시즌 4 두 번째 탐방 주자는 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 한림고등학교의 전기 전능팀. 전기 생산부터 공급까지 한국 전기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히읗공사를 찾았는데요. 위험천만한 전기 작업. 학생들은 무사히 탐방을 마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전기. 사랑한다 전기. 채널 고정. 아니, 꽃이 왜 저래요? 기현이 왜? 이러고 있어. 자신있게 안 돼요. 지금 발가벗은 느낌인데 좀 사진 찍고 있고 혹시 보일까 봐 나는 걱정되고. 좋아요. 수가 진짜 냉증이야. 당연하죠. 기현아, 잘하자 해. 잘하자 해. 아, 이걸로 가면? 가장상 넥겟? 아, 이상해. 사장상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 둘, 셋. 악마 편집이라니요?